결국 검찰에 구속된 이 씨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선명 내렸습니다. 퇴선명령 내리셨어요? 네. 승객들한테도 내리셨어요? 네. 아,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그랬던 겁니다. 구조선이 아직 도착을 네, 안 해서요? 그 당시. 배 안에서 대기하라고 방송한 이유가 승객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류가 상당히 그 빠른 곳입니다. 수분도 찾고. 네. 만일에 라이프 자켓들을 입지 않고 이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판단 없이 태선하던 상당히 멀리 떠밀려갖고. 하지만 승무원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이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유기치사 및 순환구호법 위반 등 다섯 가지.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선장의 조그만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씨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뉴욕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2009년 뉴욕 허드슨강의 엔진 고장으로 여객기가 불시착했을 당시 기장은 여객기가 가라앉는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승객이 모두 대피한 걸 확인한 뒤에 마지막에 기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반면 2012년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가 이탈리아 해변에 좌초됐을 때 선장의 행태는 이산정의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탈출했고 탑승객 4천여 명 중 32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선장은 직무유기죄로 2697년형이 구형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에선 선장뿐 아니라 항해사 같은 배 운항을 담당했던 이른바 선박직 선원들은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박지영 씨 같은 객실 담당 승무원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숨졌습니다. 저희 구하시다가 저희 먼저 나가라고 계속 먼저 나가라고 선생님은 다 구하고 나간다고. 문제는 이들이 대피하면서 배에 장착된 구명 뗏목, 이른바 라이프래프트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침몰된 세월호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 원통들이 바로 라이프래프트입니다. 배가 기울거나 침몰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 원통형의 물체를 바다에 펼쳐서 구명보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라이프래프트는 선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비상 시에는 선원이 손쉽게 수동으로 바다에 펼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세월호에는 라이프래프트가 좌현과 우현 각각 23개씩 총 46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 때 펼쳐진 라이프래프트는 모두 두 개뿐입니다. 그나마 선원이 아닌 해경 구조요원이 펼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I believe that it is human error. How well was this crew trained? Were they trained? And how often did they have their training drills?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
대한민국 선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며칠간 실종자 가족을 애태우게 했던 거칠었던 바다가 오늘은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실종자 가족 한 분이 이런 게 나라냐며 소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했는데 도대체 나라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외침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대형 참사, 그리고 성의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대응,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속속 시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종자들 가운데 부디 생존자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